진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뭐길 잃은 정묘 경호 개미 갑오 김이다. 또 신미 을미 경자 일이며 초가 다 되어 어떻게 보아하는 나라 상관없다. 7월 7일에 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고리는 엽기잎, 당나무 잎, 삼잎 등을 덮어 띄운 밀을 가리킵니다. 조리법 1. 7월 7일에 쌀한 마리를 아주 깨끗이 씻어 폭진다. 항아리에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둔다. 2. 낮 12시나 날이 밝기 전에 위에 찐 밥을 3등분 한다. 3. 고리 두 대, 누룩 두 대는 섞어 놓는다. 4. 먼저 밥을 깔고 그 다음에 3의 고리 누룩을 깔고 마지막에 밥을 펴서 눌러둔다. 밥이 차거나 뜨거우면 고리 누룩이 더운 기운 때문에 맛을 잃는다. 5. 물 7사발을 천천히 부어 넣고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고리 누룩이 물 위에 뜨지 않게 한다. 6. 푸른 헝겊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또 솜이나 두꺼운 종이로 덮는다.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한다. 7. 생삼으로 엮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밀봉하고 쑥으로 둘러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푸른 헝겊 솜이나 두꺼운 종이 생삼으로 엮은 새끼줄이 필요합니다. 차조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방문, 재민요술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추방문은 저자미상이고 17세기 말에 발행되었고, 차조초, 점속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차조쌀로 밥을 지어 잠깐 김이 나면 물 3마리에 누룩가루를 조금 섞는다. 2. 단단히 넣어 더운 곳에 둔다. 쉬면 술을 부어가며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차조식초 출미 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에 만들면 7월 7일에 익는다. 해서 하게 나와 있고요.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맑은 식초를 떠다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면 몇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나 생수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열섬들이 항아리면 지게미는 5에서 6마리 불과하다. 위에 맑은 식초를 떠다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면 몇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5월 5일에 만들면 7월 7일에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채, 시루, 통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